지금 그래도 이 온기가 좀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을 힐링 공연이라는 좋은 주관을 해주신 홍인표 이사장님 모셔서 인사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29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자원봉사 단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식 산부인과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밴드하고 협연도 하고요.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치과의 허원실 과장입니다. 저희 한국담원회원대는요, 저희가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해서 회비를 받습니다. 그 회비를 받은 걸 가지고 해외의료봉사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담원화가정진료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그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시집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밴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노래하신 분이 중국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제 보컬이 또 러시아에서 오신 쌍둥이 보컬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구성되는 그 KMC 밴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는 그 안양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이분들이 오늘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병원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밴드 소리도 제일 작게 하고 시험방송 중입니다. 제일 적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힘듭니다. 예, 목소리가 팍 터지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방송 중입니다. 저것도 이제 업무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건데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 병원은 다 아파서 오시잖아요. 빠른 완쾌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이 다 여기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국립중앙원에서 좀 더 환자분들이 빨리 쾌유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